활동을 허무는 일에 골몰하는 이제 아주 커밍아웃을 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장관급을 지내고 6.25 훈장까지 받은 사람이 국군에 뿌리면 인민군이나 국군의 구별이 없어진다. 우리의 싸울 대상이 주석이 없어지고 심지어 적과 한 몸이 되면 군이 존재할 이유도 없게 된다. 그 다음은 국군의 해체 수준을 노리는 것이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은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없다고 그럽니다. 보수는 이미 불태워버리자고 했으니 사실은 공산주의건 자유민주주의건 따지지 말자는 뜻이 된다. 이쯤 되면 나가도 너무 나갔다. 국정이 어려워지자 매우 초조해진 것 같다. 그 이후로 한미동맹을 거론하지 말라. 한미동맹은 이승만 대통령이 김원봉 같은 공산당과 싸우기 위해 만든 것이다. 1953년 미국을 압박해서 체결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한반도의 전쟁이 사라지고 자선 대대로 그 혜택을 보고 있다. 이런 한미동맹을 공산당이 만들었다니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를 어디까지 왜곡하겠다는 말인가. 대통령의 이런 말 한마디로 역사가 바뀌는 게 아니다. 이런 소리 들으려고 현 수립이 있는 것도 아니다. 문 대통령은 공국 영령에 대해 사죄하라. 아니 온 국민에게 사과하고 더 이상 대통령이 스스로 대한민국을 허무는 일을 중단하라. 네, 이상은 제가 김진태 의원의 짧은 성명 말씀드렸는데 한 번 저희 무한 번을 읽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호국 영령에게 사죄하라면 사죄하라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호국 영령에게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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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죄하라!